나 그래서 나는 안전빵으로 한 칸 채우거든요. 영역 전개의 전공법은 무엇인가라는 프로젝트의 실험지가 되어볼 거냐고요? 아 그거 궁금한데 오늘 좀 해볼까? 두 시간만? 아 오케이 저 갈게요 술래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역 전개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가멘 4-2 관문부터 나오는 시간제 패턴으로 패턴이 시작되면 공이속이 느려지는 디버프를 받게 되어 날아오는 즉사기를 일반적인 무빙으로는 피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선 지정으로 파회하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패턴입니다. 가멘 출시 3개월이 지났음에도 시정 이외의 파회법이 나오지 않았으며 분명 배템을 강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많은 유저분들이 파회법을 찾고 있으며 그렇죠. 패턴도 사실은 영역 전개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패턴도 이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만 하지는 않죠. 나중에. 12월 6일 라이브 방송 중 마치 영역 전개 파회법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 덕분에 진짜 파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과연 진짜 파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야, 도발 호수합이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4관문에서 시정 배템으로 안 깨자가 지금 주안점이기 때문에 배템은 아예 논외예요 지금. 애초에 배템을 쓸 것 같으면 시정 들고 가면 되는 문제야. 진짜 타협 봐서 배템으로 타협 볼 거면 점토나 성부 정도는 타협 볼 만해. 왜냐면 점토는 무력화가 높기 때문에 회복 대신 들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들리시나요? 어, 예, 하이, 하이. 잠시만요. 하이, 하이. 아,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니. 네? 더 퍼스트 왜 버리셨어요? 승익이 더 퍼스트 같이 승익이 왜 버렸어요? 아니 좀 미안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에이 새삼스럽게 아, 왜 그러세요? 장난감은 좀 찾아주셔도 되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음 서버 할 때 찾을게요. 다음 서버는 어디죠? 다음 서버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아 최근에 다 혼잡인데 한 군데만 쾌적이었거든요. 아 어디요? 네, 카주도라고 시골 동네 하나 있는데 모든 서버가 다 혼잡일 때 유일하게 원할 카주도 서버가 좀... 터질 일이 전혀 없는. 카주도 멀긴 해. 일단 이게 영전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제 데미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부터 조금 알아봤거든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생명력 기준에 약 120%의 데미지가 들어와요. 방어가 높아가지고 덜 아프다, 세게 아프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체퍼댐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 대신 딜러는 원한을 적용을 하는데 그 원한을 적용했을 때 약간 고변산으로 들어가서 144%의 데미지가 들어온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우리는 전공법이 시정이 아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파회를 할 것인데 그럼 이게 최대 생명력 기준 이 120%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120%라는 건 결국은 먼지거리를 안 하면은 그냥 무조건 확정적으로 그치. 죽인다 이 말이잖아요. 데미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안 맞거나로 그죠? 가야겠네요 지금? 그 두 개로 해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몇 개 카테고리 뽑아서 해봐야 될 듯?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저희가 해봤던 여러 가지를 해봤었어요. 여기서 어제인가 그저께 어떤 시청자분이 이제 인벤에 글이 올라왔다. 뭐 어떻게 이렇게 된 적이 있다 하면서 이제 글을 보여주셨는데 뭐 요약을 해드리면 본인은 딜러인데 26,000 딜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물론 영상이 없긴 해서 그게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이 카멘이 선을 그을 때 이렇게 화면을 깨잖아요. 네. 그 깰 때 카멘을 어느 한 군데다가 이렇게 박아놨대요. 그러니까 그 선에 안 걸치게. 카멘을 그때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나요? 이미 화면 깨지고 있으면 자리가 픽스돼서 칼질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 카멘이 3번 긋잖아요. 네. 그었을 때 얘네들이 부등분으로 그을 때도 있고 뭐 마름모 형식으로 그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유일하게 카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시나 7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기로 위로 이동한다 해가지고 이 화면이 우리가 요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지. 그럼 결국은 만약에 얘를 5시나 7시에 넣으려면은 1시나 11시에 서 있어야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파회를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다가 입장권을 따기가 힘든데 가가지고 영전 한번 보고 리트 이러면 힘 빠지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 대신 시정을 쓰면은 데미지가 감소되는 걸 못 봐요. 왜냐면 무적이니까. 그래서 도화가의 실드와 빛나는 보호 물약을 쓸 겁니다. 누르면은 안 죽어요 맞아도. 그래서 까지는 데미지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1트당 한 3번 정도씩 알아보는 걸로 오케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여줘 빨리! 아우 가슴이 아파. 잠깐만 이거 아까 빛보 물약이었다? 빛나는 보호 들고 갑시다. 야 이걸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날이 오네. 아 이거 32골에 누가 다 샀어? 미안합니다. 100개 샀어요. 아 100개 샀어. 아니 30. 이제 약해진 거. 5분 40초 컷.
나이스. 이제 안 좋은 기억이 나는데 저희 서드컬 할 때 여기서 전을 한 1시간을 굽고 나갔다가 3초 컷을 다는 근데 그거 다 그러지 않나? 그거? 그때 트라이는 다 그랬죠. 우리도 여기서 한 30분 40분 이야기하고 나가자마자 10초 컷 당했는데 메두사도 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모두가 약간 등 돌고 하는 걸 약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러면 뒤로 돌아야겠다. 내가 그거 한번 해볼게. 메두사 하면서 제가 거리를 존내 한번 벌려볼게요. 그럼 여덟 명에서 다 멀리서 메두사로 한번 가볼까요? 보아가 궁을 받은 다음에 스펠을 마지막에 쓰면서 가면 되잖아. 될 듯? 그러니까 메두사 하면서 멀리 가기. 그 트라이 할 때 영전 시작될 때 딜을 한번 우겨 박아 보셨나요? 주력기 한두 개 정도 박을 시간은 되긴 하던데 엄가루가 엄청나게... 퍼스트 박았는데 안 돼가지고 하긴 그건 좀 아닐 가능성이 좀 크긴 하겠다. 어차피 우리 일반적으로 상황 갈 때도 다 딜 넣고 빠지잖아. 네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8명에서 그냥 개빡 딜 넣는 거 그 영전 시작 때 뭐까지 해봤냐면요 일반 네. 채팅으로 나히디르 치기 이런 것까지 해볼까요? 아니 응원하기 그거랑 뭐가 다름 이거 진짜 찾다가 안 돼가지고 카운터가 눈에 안 보이는 카운터일 수는 없잖아. 왜냐면 죽은 사람이 네. 그 흑백 화면이 풀린 상태에서 봤었는데 안 떴어가지고 이게 시작할 때 머리가 항상 6시부터 시작이었나? 그 화면 네 번 쪼갤 때? 쪼갤 때는 그때 6시에 4개 날리고 그 다음에 어글자 한 명 딱 쳐다보고 그때부터 팡 그거에 팡 좀 핀트 잡아서 뭐 해볼 만한 거 없을까요? 머리가 6시로 고정되는 것도 좀 묘하고 6시 카운터 트라이를 한 번 더 해볼까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차후에 그 깨진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거 뭐 안 되면 캡틴님 채팅 치웠다. 아 잠깐만 캡잭님 불러가지고 해본 걸 물어볼까? 캡잭님 뭐예요? 여기 강선 사령관이거든요? 검팡 검팡 캡틴님 왔네. 예예 예. 제가 롤 랭크 중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토의를 보고 모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참지 못하고 난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아니야 저도 이제 당연히 로스트아크에서 시정을 써서 파위하는 패턴이 무조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봤었는데 에. 일단 해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좋죠. 네. 일단 1. 카운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메두사 당연히 안 되고요. 8명이 다 한 본 적도 있어요? 약간 그 비아키스 날개 마냥. 있나?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경우의 수는 없기는 했는데 뭐 한번 트라이 해보려면 해보셔도 되죠. 일단 요거는 그리고 거리빌의 데미지냐 이것도 일단 아니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멀리 갔었는데 죽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시정으로 결론을 짓고 시정으로 깬 거였어요. 그리고 혹시나 뭐 무빙을 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영전 시작되면 올 가만히 있자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네, 그렇게 가만히. 되게 허무하게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트라이 할 때 정말 소중한 트라이였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꼭 찾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패트리퍼 방금 피한 거죠 저거. 네 저거 스페로 피했네. 그냥 저게 전공 같은데 그냥 네, 저러고 이러고, 이러고 만약에 치면 이러면 이제 내가 죽는 거니까 그냥 계속 8명이서 칼 타이밍 스포로 사는 게 맞는지를 체크해보죠. 나 1투밖에 못해. 나 이번트가 마지막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정확하게 보면 1투 때 스페이스 맞아. 네 1투 스페이스 1투 때 그 서포트 각성기 받고 보호물약 쓴 다음에 스페이스 맞 쓰는 걸로 창 깨졌을 때 각자 꼭지점 위치에 카멘 위치하게끔 마지막 때는 그 남는 자리 그러니까 1파티 11시 2파티 1시 가가지고 그거 7시나 5시에 넣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해. 영역전개 자 카멘이 쏜다. 자 준비 성공 기록을 쏜다. 자 팠다. 오케이 자 여기 로봇을 키워봐. 아니 옆으로 가면 안돼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아직 두세 명 죽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음의 준비. 열렸다. 열렸다. 하자. 그거 맞을 때 보호물약 먹으셔야 돼요. 나와요? 나왔어. 안 되네. 성보 안 된다. 성보 썼어. 저희 파티 우리 들어가면 없어. 그 보호물약 먹으면서 써야 돼 스펠. 눌린 거 같아. 오 됐어? 오 흡수다. 살았는데 나? 일단 데미지 나중에 봅시다. 그래 한번 더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10만원짜리 춤처럼. 그러면 그거 넣기 안 될 것 같으면 스페이스바 한번 더 해볼래요? 스페이스바 한번 더 해보자. 이건 상어였어요. 상어. 됐다. 이건 사고인데? 때려. 낚시대 못 들어갔다. 와, 안 다이게 아니야? 다이게. 안 다이게 해보자. 안 다이게. 다이게 스페이스 해봐요. 떡기 형 해주시겠네? 떡기 형 잘 가. 오?
오, 뭐야? 카반 된가 봐. 광폭 피하기 게임 약 1분. 광폭 이후도 영전이 나오나? 나와요.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너 어떻게 아는 거야? 광폭이야 이제 광폭. 멀면 피자 멀리 나온다. 떡기 형, 떡기 형 그 잡아버려? 못 갈 거 같은데? 아이고. 나왔다, 바로 나왔다. 몽유도 맞다,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써야 되는데. 야, 제가 피오르기 쓰고 갔어요. 피오르기야, 다 있어. 저 카운터. 난 도지상해 버리네. 아, 쉴드 계산해봐요, 빨리. 쉴드가 45만인데 네. 9만이면 38만이 달았대. 거의 37만. 그거 아까 말한 그거랑 똑같은. 이러면 정면 스페이스나 뒤 스페이스는 일단 아웃이네요. 네. 개노잼 엔딩은 진짜 서포 쉴드 받고 살아라 이건데. 지금 그걸 찾아야 돼. 간혹 가다가 막 데미지 조금 들어왔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 뎀감 이야기 제가 확인했는데 블래스터 쉴드 플러스 뎀감으로 데미지 조금 들어온 거래요. 아, 이거 주기적으로 하실 거죠? 이거 나도 한번 좀 네. 짱구 좀 굴려볼게요. 근데 느낌이 그냥 서포 쉴드 받아라 이런 느낌이긴 하다. 체퍼뎀이라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에게 잠깐 즐거웠네요. 괜찮은 실험이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저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한번 우리끼리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님들이 의견 주는 거 다 해볼게요 한번.